해가 뜬 낮 시간에도 찬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현재 시각 서울이 14도, 전주가 15.2도 보이고 있고요. 해가 진 퇴근길은 더 쌀쌀하기 때문에 옷깃 단단히 세우고 나가셔야겠습니다.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요.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에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2도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서울도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이 되겠습니다. 이 때이른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.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. 주말인 내일은 쌀쌀한 날씨 속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겠고요. 또 기온이 낮은 산간에는 얼음이 얼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고 강원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. 내일 아침 중부지방 기온 보시면 아침에 서울이 5도, 세종이 4도, 원주가 3도에서 시작해서 낮에는 서울 16도, 대전 18도에 그치겠고요.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. 남부지방 기온을 보시면 대구가 아침에 6도, 안동 3도, 부산 9도가 되겠고요. 낮 기온은 대구가 18도, 창원 19도에 그치겠습니다. 내일도 전 해상에서 물결은 3~4m 안팎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. 모레 낮부터 때이른 추위가 풀리겠고요. 당분간 하늘은 맑을 전망입니다.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